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광주광역시장 이용섭입니다. 평온했던 청계광장이 오늘은 울분으로 가득 찼습니다. 광주의 진실과 오래 역사를 바로 세우겠다는 일념으로 전국 방방곡곡에서 수많은 국민들이 참을 수 없는 울분과 분노를 안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150만 광주 시민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존경의 마음과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려서 송구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것처럼 5.18은 법적으로 역사적으로 정교하게 철저하게 검증돼서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됐고 세계인이 인정하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민주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역사의식이 없는 일부 몰지가 한자들이 5.18을 또다시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80년 5월 자행되었던 총칼의 학살이 망언의 학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만행의 중심에 서 있는 치만우는 어제도 광주 시민을 빨갱이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온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5.18 유족들과 광주 시민들과 피해자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광주의 신의 정신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이루었고 세 번의 민주정부를 탄생시켰지만 광주는 여전히 춥고 아픕니다. 광주는 한없이 억울하지만 이렇게 민주 시민들이 함께해 주셔서 우리는 애롭지 않습니다. 광주 시민들은 온통하고 분하지만 이미 모두를 용서했고 국민 통합의 길을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때만 되면 5.18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들이 피해자와 광주 시민들의 아픈 가슴과 상처를 후벼 파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자유한국당 출신인 대구시장께서 저에게 이번 사태의 책임을 통감하며 광주 시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권영진 대구시장님의 용기와 올바른 정의로운 역사의식에 뜨거운 박수를 보내드리십시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다시는 5.18을 애국하고 모독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이번에는 확실하게 책임을 묻고 역사 애국 처벌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한 국민적 역량을 결집하기 위한 것입니다. 역사는 올바르게 기억되고 기록될 때 강한 힘을 갖습니다. 그리해야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역사적 교훈을 줄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국회의원을 떠나면서 광주시장을 하면서 다시는 이런 골기대에 나오는 일이 없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광주시장인 저에게 올해의 역사를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과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도 세계 수영선수권대회도 올바른 역사 위에서 바로 설 때 정의로운 번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5.18은 피해자나 광주만의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자부심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국민적 분노가 성과 없는 말잔치로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반드시
역사 애곡과 망언을 뿌리뽑기에 오늘 저는 광주시장으로서 자유한국당 국회 사법당국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제가 촉구 구호를 외칠 때 선창할 때 여러분은 마지막 단어를 세 번 외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김진태, 김순례를 즉각 제명조치하고 온 국민에게 사죄하라! 국회 윤리위원회는 역사 애곡과 망언을 일삼는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을 하루빨리 국회의원직에서 제명하라! 국회는 5.18을 비방하거나 애곡하는 자들을 바로 처벌할 수 있는 5.18 애곡 처벌 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 검찰은 만행의 중심에 서 있는 지만홍과 세 사람의 국회의원의 고소 고발 사건을 즉각 엄정하게 수사하라! 법원은 5.18 민주 역사가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교훈을 줄 수 있도록 관련 사건을 조속히 공정하고 엄정하게 처리하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